할미넴으로 유명한 배우 김영옥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세상을 떠났다라며 저세상 농담을 선보여 듣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김영옥은 28일 TVN 바퀴달린 집 3에서 드라마 지리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배우 성동일이 귀한 손님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84세인 김영옥은 먼 길을 오시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안 내시더라는 성동일의 말에 힘들지 않다고는 말 못한다. 근데 가는 게 기분이 좋다라며 왕성한 연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옥은 요즘은 방바닥에서 헤매는 역할만 맡는다. 존모하게 하고 그런 역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CEO 역할도 했지만 태생이 부자가 아니라 새우젓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역만 맡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영옥은 주름 이야기가 나오자 주름을 없앨 수 있냐. 내 주름을 없앨 수 있다면 그날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라며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세상을 떠났다고 너스레를 떨어듣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정확한 대사 전달의 이유. 김영옥은 올해 드라마 마우스에서 봉희 할머니 역할로 출연했으나 숨지는 것으로 그려졌고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도 큰 말미에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나는 감리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 김영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도 주인공 이정재의 엄마 역할로 잠깐 출연했으나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려진다. 80대에도 쉬지 않고 왕성한 연기 활동을 하는 김영옥이지만 김영옥은 원래 아나운서였다. 1959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1960년 CBS 성우로 전직했으며 성우가 배우를 겸업하던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1969년 자연스럽게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전원일기, 사랑과 야망, 여명의 눈동자, 커피 프린스 1호점 등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해온 김영옥은 2004년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욕쟁이 할머니와 욕대결을 하는 장면으로 할미넴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곽상아 콜론 쌍거 콱의 터프 포스트 케야